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임종석 UAE 74조 원전 불만 무마하러 갔다. 작년 조선일보가 시작한 UAE 관련 의혹들의 첫 출발이 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자 UAE가 국교 단절 등 외교 참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 이후 지난 한 달간 온갖 소설이 난무했죠. 그러다 김종대 의원이 비밀군사협정이 핵심이라는 문제제기 이후 관심의 대상이 군사협정으로 옮겨지자 조선일보는 UAE와 군사협정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정부 때 체결, 이런 기사를 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맺은 협정은 대부분의 우방국과 체결하는 일반 협정에 불과하며 UAE 비밀협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몰라서 이런 기사를 낸 게 아니죠. 물타기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김태현 전 장관의 실토로 그 비밀협정의 실체가 밝혀지자 조선일보는 적폐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라는 사설을 냅니다. 이 모든 게 적폐청산한다면서 UAE와의 협약을 잘못 건드려 그랬다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우리 군대가 중동전쟁에 자동 개입하도록 맺은 이 엄청난 비밀협약을 문제 삼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걸 문제 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다. 김호준 생각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런 정황적 논리적 코너에 이렇게까지 몰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진작에 발을 빼거나 다른 물타기로 빠져나가고 하는데 이번에는 못 빠져나갔잖아요. 예, 한 달 가까이 오보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기사를 낸 건데, 사설을 낸 건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국회 동의 없는 파병 약속은 위헌이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이렇게 썼어요. 실제 파병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여서 위헌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이거 조선일보 문장 그대로 읽은 겁니다. 이게, 보세요. 국회 동의가 필수인 걸 몰래 약속해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실제 파병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여서 위헌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건 논리의 기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새겨서 알아듣는데 그냥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논리가 안 되니까 어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보수의 아젠다 세터라고 불렸는데 조선일보가. 거기서 무려 사설로 이 사항을 종합해서 이런 거라고 주장한 건데 촬영할 수준이다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까지 해놓고 오늘 첫 뉴스도 시작해볼까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요. 먼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단독의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아니다라고도 밝혔고요. 이 내용은 이제 오늘 나오는 게스트들하고 계속 반복 언급될 사항인데 신년 기자회견이 꽤 화제가 됐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형식도 좀 달라가지고. 예.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대목은 뭐냐면 이 얘기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 대목. 네, 외신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대목이 개인적으로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한 바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를 기여했냐면 이거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미국한테만 맡겨놓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이 생각을 모두에게 심어줬고 그래서 이거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트럼프한테 맡기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심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로는 그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미국 거대한 미 국무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칭찬을 잘해주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멘트가 트럼프 관리였고 예,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다. 예.
네, 어제도 두 사람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트럼프 공을 굉장히 치켜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랬다고 해요. 예. 트럼프. 근데 이제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대화할 때 클린턴 대통령과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통화하거나 바로바로 통화해서,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도, 예, 아, 이것은 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뭐든지, 아, 나를 통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하나만 잘 관리하면 되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칭찬해 가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중요한 게 자신이 자랑할 거리, 트윗에 쓸 거리를 계속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갈 수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이 있어요. 아, 트럼프 대통령한테 맡기면 큰일 난다. 이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경한 대북 수사 태도가 남북 대화를 이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건 트윗에 쓰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기자회견 때. 그거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예,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도요 관련된 자랑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예. 예. 인터뷰 물어보면 계속 그 얘기 나와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칭찬했다고, 고맙다고 했다고. 예. 아주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개헌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요. 답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개헌 추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주권 강화,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결사 반대고, 예, 지금 개헌을. 물론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대선 이전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예, 하자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태극기 부대는 문재인 정부가 개헌하려고 하는 건 북한과 고려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마타도어를 시작했고요. 예,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예, 사회주의 이런, 예, 키워드를 쓰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예, 지금 이런 개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헌을 반대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개헌에서는 현 정부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개헌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반대하는 데 대해서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 우리가 반대하는 거는 문재인의 개헌 시도는 사회주의, 고려연방제 이리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고, 예, 지지자들을 현혹하는 것인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나서 있고. 개헌 관련해서 그렇고요. 다음 순요. 예, 또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동안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것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협정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수상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적절한 때를 골라서 협정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언급할 수 없겠죠, 당연히. 자. 다음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예, 또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요,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지명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큰 종이로 글씨를 써서 대통령에게 보이기도 하고요, 평창 마스코트 인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게 재밌었어요. 예, 굉장히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하지만 질문자를 정해놓거나 제안하거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프닝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요거 관련해서는 정청련이 꼭 자신이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짧게 빼달라고 해서 전화 연결할 예정인데, 정청련의 성향으로 보아 혹은 집과의 거리로 보아 또 직접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3분만 달라고 했는데. 자, 요 사안을 그래서 정청련과 잠깐 나누기로 하고, 전화 연결과. 다음 주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이뤄졌는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고 직접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항상 통화를 하거나 또 한 달 정도만 거쳐서 바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고 실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당신이 항상 중요하다. 예. 그리고 당신이 다 해결한 거다. 예. 그렇게 믿게 만들어줘야 어깃장을 안 놓는 양반이고 신나서 편들어주고 자기 자랑할 거리를 안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트윗 거리를 주면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트럼프에게 트윗할 거리를 주면서 하면 된다. 예, 이것이 제가 그동안 1년 가까이 관찰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통화 이후에 첫 국무회의 백악관에서 열렸는데요. 이때도 통화 내용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얘기를 했는데 그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매우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갈지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대북 강경 태도가 없었다면 절대 남북 대화는 없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믿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어도.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점점 보다 보니까. 아 이거. 그럴 줄 알았어요. 접촉 내용이 걸어왔습니다. 걸어와서 지금 잠시 네, 옆에 앉아 계시고 잠시 얘기 나누려고 나머지 짧게 진행해 보죠. 네. 예,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심의 한축에는 다스 140억 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민간기업인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개입했다라는 겁니다. 뉴스공장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일에 관여했던 한 청와대 행정관 멘트가요. SBS에 나왔습니다. 자신은 김재수 총영사가 시켜서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직업들을 위한 건데 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기업에 불과한데 왜 LA 영사가 김대중 이상훈 회장한테 전화를 안 하고 청와대 이명박의 청와대에 전화해서 이런 보고를 하고 예.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거를 다른 언론들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옆에서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라고 본인 발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제목 정도 한 두세 개 짚고 넘어가죠. 네, 그러시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어제 정호영 BBK 특검의 해명 자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다스경리 담당자와 협력업체 직원의 횡령을 확인해놓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해명은 황당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황당한 건 저도 봤는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수사 상황만 언론에 노출돼서. 근데 이런 해명은 진짜... 구속영장 기각을 우려해서 죄를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예, 특검이 끝나고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0억을 횡령했는데 구속영장 기각될까 봐 죄를 봐줬다. 이 말 듣도 보도 못한 해명이에요. 이런 해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폐청산위원장으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말이 안 되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논평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서울동부지검 같은 경우에 전직 검찰이자 현직 검찰이 다 연루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의문 그만하세요, 의원님. 빨리 끝내세요. 자, 그래도 꼭 짚어야 될. 예,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댓글 외곽팀 활동을 했던 유성옥 전 심의전단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유 전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취임 직후 보고한 업무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해당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의 첫 번째 임무로는 좌파 무력화였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좌티즌, 자바라기 등의 용어를 만들겠다는 활동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프레임의 가득인데.
좌파 무력화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에 반대하면 그게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예, 문건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프레임 잡기부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럼 옆에 앉아 계신 정청래 전 의원,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꼭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 제작진에 새벽에 연락해가지고 나갈까 전화할까 그래서 제작진이 틀림없이 가까우니까 또 걸어올 것이다. 아니다, 이번엔 전화할 것이다 했는데 역시 걸어오셨습니다. 내기를 했어요, 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문재인 연구가 무보직 청와대 대변인 정청래입니다. 어제 예.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때 실시간으로 예. 제가 트위터로 해설. 짧게 짧게 분석 해설하는 예. 25개를 무려 날렸는데 문재인 연구가라고 보이니 네. 자, 그래서 꼭 짚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준 예. 매우 유의미한 그런 기자회견. 거기까지 우리가 다 했는데 이미. 그렇습니까? 예. 네. 새로운 형식, 새로운 포맷이라고. 조선시대 예.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의 예. 정신. 네. 그것이 8자거든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 통, 아프다. 지금까지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아팠거든요. 통하지 않았어. 근데 어제는 잘 통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거 긴급하게 나올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거는 10년 예. 동안 예. 제가 이렇게 인사말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항상 인용했던.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말이거든요. 예. 질문하세요. 아니. 저도 질문 받고 싶어요. 아니 꼭 짚어줘야 되는 다른 사람은 짚을 수 없는 세 가지를 내가 짚겠다 했는데. 그 짚기 전에 예. 보통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반 언론에서는 키워드로 분석해서 국민이 몇 번 사용됐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문장으로 분석을 했어요. 193개의 문장이 사용됐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문장이 30개 문장이 한반도 평화 남북 문제였고요. 예. 25개 문장이 복지국가 건설 부분이었고 19개 문장이 위안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대체적으로 외교안부 분야 남북관계 뭐 복지국가 이런 것은 예상이 됐었는데 네. 단일한 사안으로 가장 많이 힘주어서 얘기한 부분은 위안부 문제였다. 무려 네. 19 문장이었어요. 이런 게 좀. 의원님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두 개 언제 나옵니까? 기자회견 형식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다 아시는데. 근데 르몽드지라든가 CNN 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굉장히 칭찬 일색이거든요.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오늘 이제 사설에서는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칭찬하는 기조인데 저는 왜 이런 게 빠졌을까. 어제는 토론이 가능하고 어떤 질문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아 참 괜찮다 대통령의 이런 모습 네. 국정 전반을 파악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언급한 언론은 없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의원님은 점점 과연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 의심이 들고 있는데 네. 꼭 해야 한 꼭 이거 내가 꼭 해야 한다. 네, 어제 정상회담 관련 부분인데요. 네. 그런 제가 언론을 다 살펴봤는데 분석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정상회담 관련. 네. 네. 여건이 조성되면 이란 단서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 네. 여건을 조성하면 조성되면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긴밀한 한미 공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00% 지지한다는 말을 이미 했고 그리고 남북 대화 기간 중에는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건 엄청난 발언이거든요. 네. 아마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잘해요. 칭찬을 잘해요. 트럼프 공이 네. 크다. 예, 예. 기억하십니까? 2017년 타임지 올해 인물 중에서 예. 리고시에이터.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가라고. 근데 우리는 그때 뜬금없이 협상가 이런 이미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협상. 강온 밀당을 잘하는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예언하러 오신 거군요. 이 예언.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도 위기 뒤에 찬스가 오지 않습니까? 골 찬스가. 네. 남북관계도 항상 그렇거든요. 북미관계라든가 남북관계가 긴장상태가 고조되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정상회담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북핵 위기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실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김일성 주석의 급서로 이제 무산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협조 아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것을 권유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구구절 이후에 이런 분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은 뉴스 공장에서는 안 하죠. 아니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의원님만 할 수 있는 거 아직 1분 남았는데 1분 내에 뭔가 해 주시고 가셔야지. 이제 정상회담이 제일 큰 건데 네. 내년 신년 기자회견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예, 이것도 예언이네요. 뭐가 네. 벌어집니까? 올해는 인형만 등장했어요. 인형 정도. 내년에 이제 갓 쓰고 도포 쓰고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의 눈에 띄어서 질문을 지명받지 않을까. 의원님. 그런 가진 노력을 다할 것 같다. 말도 안 시대가 달라졌고 말도 안 되는 조선일보 기자는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 조선일보 기자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왜 힘들어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 질문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이제 극성이다라면서 네. 이제 일베나 친박처럼 그런 프레임을 씌우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대라고 답한 거. 그렇죠. 네, 근데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정원 댓글 부대가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이건 마치 군사문화에 아직 젖어 있는 전체주의 문화를 청산하지 못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 이명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하라고 그러면 기사를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비판의 전유물이 기자의 것만은 아니다. 그런 오만을 버려야 된다. 기자도 비판받을 수 있다. 이제 기자들이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제 국민들이 그 기자를 비판하는 시대가 됐다. 세상이 바뀌었다. 네. 이런 분석은 뉴스 공장에서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의원님 다음에 나오실 땐 뭔가 심심할 때 말고요. 네. 오늘은 심심해서 나오신 것 같으니까. 아, 저 의원님만 할 수 있는 걸로 따로 준비해가지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만 지금 이제 한 거죠. 근데 뒤에서 뭐 박영선, 나경원 의원 뭐 신년사 분석한다는데 제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그냥 돌리세요. 그걸 미리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급비였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정청 의원이 김을 다 빼가지고. 원래 저기 내부자 둘 코너가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언제 다시 할 줄을 모르는 부정기 코너가 되어서 저희 2018년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거든요. 예. 세계 최초로 여야 대표하는 사선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김이 약간 빠진 상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더걸스 코너 일단 코너명이 여인천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섞어서 시그널을 내드렸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분과 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된 보궐선거에서 동시에 악연을 맺었던 두 분 모두 서울시장이 못되게 하는데 혁혁한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네. 네. 두 분 다 기억하시죠?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불리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두 분을 동시에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을 거라고는 그 이전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두 분도 그러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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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같이 뭘 한 적은 한 번 거의 없는 한 번 정도 네, 있었죠. 한 번. KBS에서. 네. 뭘 하셨습니까, 그때? 그때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네. 이렇게 뭐 토론은 아니었고, 맞습니다. 예, 딱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네. 우리가 사선하면서 같이 뭘 할 일이 많았었는데, 예. 여성들을 잘 안 불러줬던 것 같죠? 두 분이 일부러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연결된 악연인데, 이 방송이 박원순 서울시장 산하의 기관에 사는 방송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시장한테 지금 도전한다 그러시면서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아, 우리가 비읍, 이읍, 시읍이 똑같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김어준 우리 공장장께서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저도 불안하고요. 게다가 서울시장 3선을 내가 저지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는 두 분 아닙니까? 그죠? 네. 김요한 지금 자리입니다. 김요한 인형과 이 방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화로 중지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밝혀주세요. 네. 자, 두 분 모두 게다가 또 열렬한 지지자와 안태를 동시에 안고 계시고. 네. 그런 두 분에게 공통 질문입니다. 두 분에게 김어준이란? 제가 먼저 할까요? 누구든지 나오시면 제가 예. 정청래 의원을 좀 전에 만났잖아요. 예. 도대체 김어준이란 예.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그랬더니 예. 정청래 의원이 꼭 이렇게 얘기하래요. 참 골치 아픈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민족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예. 김치 같은 사람이다. 예. 하면서 할 말 다 한다. 예. 준, 준엄하게 야단치는 걸 좋아한다. 네. 준비를 동의하십니까? 제작진 아니 저기 뭐 보좌진이 해줬죠. 아닙니다. 제가 네. 지금 와서 이 질문은 제가 사실 보니까, 이거 예상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저 굉장히 띄워주시는데요. 아 띄워주는 예, 편파, 겁니까 이게? 편파적인 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의원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네. 저는 뭐 저는 지난번에 제가 딱 한번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때 시그널 음악을 외나무 다리를 틀어주시더라고요. 네, 원수는 네. 외나무 이걸 네. 틀어주시던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제가 이게 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잘 잊어버리는 게 저의 단점이라서 김어준 공장장을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아 저에 대해서 외나무 다리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래갖고 네. 제가 뭐 앞으로 이게 좀 이야기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출연하라 그러시죠. 김어준이란 해주셔야죠. 김어준이란 그러니까 아니 재수 없는 놈 아니 외나무 다리를 틀어주시는 그런 아, 존재였는데 외나무 다리 네 원수 네. 알겠습니다. 였는데 점점점 저는 김치 같은 사람 왜냐면요 네. 김치가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자. 네. 저희 두 분을 섭외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선수도 맞춰야 되고 성별도 맞춰야 되는데 딱 맞는 상대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분이에는 두 분의 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질문인데 상대방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한마디씩 해주시죠. 자. 박 의원님하고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 예전에 그 한 번 만났었던 그 KBS 프로그램 생각이 나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그때 비례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례대표를 초선. 시작해서 네. 지역구 3선을 한 국회의원인데 그때 비례대표 시절에 아 우리 정치 오래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던 것 같은데 비례대표들은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선이 돼서 다시 만났다는 것이 네. 네. 끝나고 선물도 교환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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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상대가 마음에 드시고 뭐 우리 박 의원님 장점 굉장히 많아요. 단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단점만 예, 예. 서로 디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지 초반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단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박 의원님 뭐 워낙 적극적이시고 열성적이라서 단점요. 단점. 단점. 예.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아 초반부터 너무 저희는 예. 이게 둘이 안 싸우고 이렇게 우리 공장장님하고 글쎄요.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은 저보다 예뻐서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은 같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 아 옆에 예쁘다고 네. 해줬으니까 또 그렇죠. 따라서 섭섭할까봐 해준다 이런 그렇죠. 거면. 그렇죠. 네. 네. 단점은요. 좋은 이야기. 단점이요? 네. 단점은 아 단점 단점은 저보다 훨씬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단점. 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네. 자. 각이 잘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토론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는 알아서 챙겨 먹는다.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점점 열이 오르고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그는 저는 즉시 방관합니다. 즉시 방관하고 끼어들지 않고 공평한 발언 기회 이런 거 없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라서 두셔도 괜찮고요. 각종 기술들 뭐 삿대질 이런 거 가능하고요. 괴성, 중도, 퇴장, 눈부라리기 다 울기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혼자 화장하고 있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현안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바로 있었던 주요 회견이나 대통령 회견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누가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만 평가해 주십시오. 예.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말씀하신 거에 가장 포인트는 역시 개헌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개헌하고 최저임금 뭐 네. 근로시간 단축 네. 계속 강조하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남북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역시 제일 처음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이 탁월한 기획력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기분 좋았어요. 손드는 기자들 지명하고 하시는데 뭐 어쨌든 뭐 기사에 보면 열심히 행정관께서 뭐 노래도 선곡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 네. 기자들 분위기가 일단 무장해제하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좋았는데 네. 그리고 또 저는 남북관계 부분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국제공조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는 계속 그 안보 부분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좀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언제 나오나 싶어가지고. 개헌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부분은 상당히 국민 민심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헌 얘기 본격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이 개헌을 지방선거에 하자 한 약속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헌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국민 주권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권력구조 부분 합의 안 돼도 이걸 해도 해야 된다. 혼자 길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막지 않으시니까 계속 하셨습니다. 그 박영수 의원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제일 걱정하는 네, 답이 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미 올렸는데요. 3대 포인트는 개헌, 삶의 질 개선, 북핵 문제 해결 요구였던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기자회견은 첫째,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또 세 번째는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네. 비슷한데 개헌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21세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도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네. 헌법은 그 나라의 그 어떤 정신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방분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평적 리더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연결의 눈치 보지 마시고 들어보셔도 돼요. 네. 아니, 근데 개헌을 네.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네. 개헌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지극히 어떻게 보면 풀이 공감하는데요. 그 공감하는 부분 그것만이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지금 개헌을 하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권력구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권 부분에 있어서 손봐야 될 부분 보아야 될 것이고 뭐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경원 의원님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를 보면 뭐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반드시 두 가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네. 이양하는 부분 결국 그렇죠. 뭐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로 가는 것도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일단 그런데 검토 시작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네. 제일 걱정하는 거는요.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2월 말에는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권력구조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주창자인데 어쨌든 의원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하고 대통령제의 권한을 갖다 이양하는 것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한 것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보면 이미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4년
4년 대통령제, 4년제 대통령제를 하는 네, 것에 4년 중임제. 네, 중임제를 하는 것에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자문위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권력 구조 부분은 뻥 뚫어놓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합의안을 막 자문위의 안을 권고안을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권 조항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덜어낸 것 같은 것은 우리의 국가의 기본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좀 심하신 생각인 것 아니, 같고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덜어내고 나서 민주 앞에 아무거나도 붙일 자, 수가 있는 자,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살살살 올라왔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됐고요. 네. 두 번째 UAE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태현 전 장관이 유사시 자동 개입 포함한 비밀협약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자, 이것은 네. 이 논란은 이명박 정부 잘못이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 그럼 당연히 이명박 정부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 UAE와 관련된 어제의 그 김태영 장관의 발언은요. 이명박 정부가 얼마만큼의 국가를 사유화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커다란 그 사건이다. 생각이 너무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 그 당시에 네. 원전 수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과 프랑스가 정말 첨예하게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네, 원전 수주를 거의 했다는 그 계약서를 저는 국민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뭐 그 계약서 자체가 지금 비밀리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전으로 국제적으로 인해서 이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그 국제 변호사회에서조차 이 계약에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원전 수출 국가가 네. 되고 실질적으로 원전이 우리에게 일종의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뭐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탈원전 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UAE 것을 들여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하고는 그 군사협정 관련이 없는 아니 다 이게 저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적폐청산으로 좀 이 원전 부분은 어떻게 됐나 들여다 보다가 이면 계약서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거 아니죠. 이면 계약서가 있었다는 아닌가.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알려졌던 것이고. 그리고 군사를 보낸다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 계약서 봅니다. 자체가 대한민국을 개인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치에서 나왔다는 대표적인 저는 사례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하지 않았으면 네. 사실상 우리가 프랑스를 이기고 원전을 수주하기 어려웠고요. 그런 이 이면 그런 계약서 그 부분이 군사협정 문제는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이 군사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네.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파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도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사실상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불도저식 경영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니, 무조건 밀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사고방식. 아니요. 저 정말 이 우리가 국가의 수출이나 이런 것도요. 냉철한 비즈니스 입니다. 근데 UAE 가보시면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너무 좋아하다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거는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행복과 안전과 또 미래라는 거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거죠. 한 가지만 아니 문재인 정부가 자, 이거 네. 지금 뒤집기보다 이거 지금 수습하느냐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자, 한 가지만 쳐볼게요. 무슨 수습을 합니까? 송영무 장관이 가서 MOU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자고 하니까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두 분에게. UAE에서 네. 버럭 화를 내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거 무마하려고 달려간 거고. 버럭 화를 내면 우리가 아니, 잘못했다고 그래서, 빌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됩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UAE하고 네. 관계가 괜찮다고 서로 어깨동무한 거 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저는 이상하네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이걸 그대로 지금 잘 마무리하려고 한 거 보면 이명박 잘 정부의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뭐 사유화라고 하는 거는 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다스 누굽니까?
지금 끊을 수가 없네.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다 압니다. 네. 뭐 MB 대통령은 저 형님 거라고 하시는데요. 네. 저는 뭐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그거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네. 뭐 어쨌든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죠. 누구 건지는 모르시고요? 아니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거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지금 와서 어떻게 내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아니 근데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저희 지켜보죠 뭐. 네. 다스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스는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검찰 캐비넷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빠르 넘어가죠. 현안이 많으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을 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합당의 시도는 바람직하냐? 둘째 성공하겠느냐? 제가 질문 타이밍이 없어서 한꺼번에 드릴게요. 바람직하냐? 성공하겠느냐? 이 합당 시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 최대 피의자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확 던지면요. 저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제 통합파와 바른정당. 그런데 네. 사실상 이제 바른정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미 이제 탈당했고요. 네. 의원과 이제 남지사 탈당했고 또 추가 탈당이 예고되어 있어서 네. 그, 비록 통합에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성공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네.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통합이라는 건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양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성공에는 저는 그렇게 그 동의하지 않고요. 그럼 수혜자가 누구냐? 수혜자는 바로 그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다 절박하기 네. 때문에 양보하고 통합은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폭발력은. 성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예, 두 분도 약간 어색하시고 해서 예. 게다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별로 안 어색했는데요. 그래요? 오히려 저 공장장님이 좀 이렇게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아니,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자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 요거 한번 쫙 훑고 지나볼게요. 네. 홍준표 대표 한 줄로 평가하면요? 먼저 하세요. 네, 이런 것도 저는 이러시네. 어려운 건 저더러 먼저 하라 그러는데 홍준표 대표요. 한 줄로. 제가 같은 고향이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향이 같은 사람이 박원순 시장, 저, 홍준표 대표, 저희 당의 서른 의원님 이렇게 네 명이에요. 네. 그런데 왜 제 고향에 가면 고향 분들이 그래요. 그 홍모 씨 그분 요새 왜 그렇게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어? 창피하다. 자 여기요. 홍준표 대표 제가 진짜 섭섭한 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장장께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중에서 누가 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인데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더 싫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나경원 의원과 누가 더 좋냐고 추미애 대표 중에서 누가 더 좋냐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삐졌었어요. 섭섭하다. 네, 네. 섭섭합니다. 제가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봉건주의 시대, 영주시대를 지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내각제를 하고요. 네. 왕조시대를 지난 나라들은 대부분 대통령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각제로 간다? 이것이 더 어색하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얘기는 네. 나중에 한번 더 네. 안철수 대표 한 줄로. 예. 유승민 대표 한 줄로. 너무 어려운 질문을 20초밖에 안 남아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안철수 네. 대표, 유승민 대표는요? 유승민 대표 너무 고집이 세다. 고집이 안철수 세다. 대표 네. 아직 아이 같다. 유승민 대표 너무 원칙적이다. 너무 이렇게 박영선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내가 그건 오늘 그 얘기할. 예. 코너 시작됐는데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정치 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단주 연봉 올려주세요. 왜요?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예. 방송으로 나오면서 예. 박영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코너 예. 재밌더라고요. 그 이름을 예. 욕심쟁이들. 욕심쟁이들.
두 분 다 욕심쟁이 정치하는데 예. 아, 욕심 많아요. 대단한 여성 정치인들인데 예. 조금 오늘 튀지를 않더라고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아, 그런데 예. 서로 탐색전을 했다면 그 고정 코너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정치 구단주 시청률 청취율 떨어졌네. 거기가 더 재밌어요. 아니, 바로 제가 이거 제안하는데 홍준표 대표 대 박지원 전 대표 네. 한번 해보세요. 좋죠. 대박 날 거야. 그렇죠. 대박 나겠죠. 네. 공장장 자신 없어 하네. 자신? 저야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마이크만 틀어주시면 두 분이 다 할 텐데. 욕심쟁이들. 예, 네. 저희 코너명 받고 있습니다. 욕심쟁이들. 제가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두 분 다 아주 대단하죠. 예. 대단한. 적극적이고. 예. 여성 정치인들이고. 네. 꿈도 크고. 예. 끊임없이 도전하고. 두 분 다 서울시장, 물론 대통령까지 노리는, 예. 욕심쟁이들 맞습니다. 박영선이 잘 될 거예요. 박영선이 잘 될 거예요. 네, 박남매니까. 또, 나경원 의원. 네. 음? 홍준표 대표가 자기 좋단 말 안 했다고 섭섭해하듯 얘기를 하던데 네. 다음에 또 나 조지겠다. 자, 네. 국민의당 분위기가 대표님이 아니 그런 걸로 하지 또 왜 국민의당이에요. 아, 국민의당 이 통합이고 뭐고 국민 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유승민하고 안철수나 관심 있지 누가 있어요. 그래도 뉴스는 많이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되고 하는지 상황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이제 돼요. 보세요. 어? 유승민 대표는 예. 성공하고 있어요. 원하는 바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는 망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또 자기가 취할 걸 취해 가는 거예요. 예. 사실 TK 가면은 예. 유승민 대표는 배신의 정치인인데 아직도 거기는 박근혜 정서가 강하잖아요. 예. 이번에 햇볕 정책 예. 탈호남. 예. 국민의당을 먹겠다라고 네.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인기는 올라간대요.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무난하게 당선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잃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예요. 네. 노원을 갈 수도 없고 대통령 나오자니 안 되고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시키는데요. 예. 네. 구체적으로 뭘 시키는데? 우리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선 예. 안철수 대표직 사퇴 예. 후 전당대. 예. 그래서 이제 중재파들은 그럼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통합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왔죠. 아, 통합 전당대를 하자. 예. 거기서 묻자. 예. 대표당원들한테 묻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개혁신당 창당파들도 그게 우리가 응하면은 통합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 예.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퇴진한다고 하면은 받아주자. 그래서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중재파의 안을 이쪽 반대파에서는 받았다는 거죠. 사실상. 완전히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얘기해 보자. 그 의사를 제가 박주선 의장에게 전달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믿고 있어요. 예. 믿고 있는데 나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점쳐서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것도 있죠. 공장장만 아무튼 아, 그 점쟁이가 다 맞추면은 신이지. 그러니까 예. 또 틀릴 경우도 있는데 예. 어떻게 됐든 안철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받는다. 자기가 대표직 안 물러간다. 그 왜 그랬을까요? 했는데 이분들이 중재파 의원들에게 나 물러가는 것을 고민하겠다. 예. 또 그 측근들도 어제까지 그렇게 북을 치고 다녔어요. 예. 치고 다녔는데 안철수 유승민 어제 만났잖아요. 만났죠. 유승민이 물러가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 예. 중재파 거부해라. 네, 조금 거부해라. 빨리 전당대 해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러가지 않겠다. 다시 바꿨어. 그러니까 이 중재파 의원들 저 순진한 충정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중재안이 나왔을 때 박지원 대표님 쪽은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의논해 보자 해서 안철수 대표 쪽도 그래 그럼 그런 방안 한번 생각해 보자 하다가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출연한 거예요? 공장장이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 정리를 좀. 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저보다 역시 네. 말은 정리는 잘하네요. 그런데 네.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면서 또 측근들도 그렇게 안철수하고 북을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중대 받는다 받는다 하다가. 받는다 하다가 만나가지고 안 한다. 또 바꿨습니까? 빨리 통합 전당대 해라. 그러니까 당무의 일을 지금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비리. 그리고 대표 당원들도 어떻게 조정해보자. 네. 이런 대표 당원들 유신 구태타식 발상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대표 당원들을 조정해보자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 모이기 힘드니까 대표 당원을 모집단을 좀 줄여보자 이런 거예요? 뭐 별일 다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요즘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저는 믿지는 않았어요. 네. 왜 국민들이 MB 아바타다.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은 MB 적폐청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등 좀 이상해요. 네. 그러나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괜찮은데 유승민 대표에게 그렇게 당하고 다니니까 좀 짠한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유승민이 미워요. 저 유승민 보세요. 그 리더십이 예. 33석 정당을 20석으로 만들더니 이제 10석으로 만들고 곧 또 탈당해서 제가 맨 처음 점쳤던 대로 예언하셨던 바죠. 줄어듭니다. 예. 6, 7석 때는 그 축소의 귀재야. 축소의 귀재. 아, 돈을 벌어야지 돈을 귀재. 까먹는 귀재야. 그래서 그 리더십은 이미 나타났고 역시 유승민 대표는 꼬마 바른정당의 대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 왜 또 남무당에 와서. 오늘 좋은 옷. 예, 우리 국민당을 분탕질하려고 하느냐. 꼬마 보수 예. 가치가 있으니까 지키고 그 정도 했으면 오지 마라. 그리고 꼭 그렇게 생각했으면 당신이 안철수 데려다가 둘이 같이 해라. 이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탈당해서 그리로 가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승민은 진퇴양난이고 우리 안철수 대표는 TV에 나오면은 안철수 대표 뒤에 계란 두 개 있죠. 이 진퇴 쌍난이라니까. 진퇴 쌍난. 오늘 새로운 오딩 마지막 많이 나옵니다. 꼬마 바른정당 진태 쌍난 유승민 아바타. 그런데 이런 안도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건 국민의당 입장에서 나온 방안이긴 하지만 바른정당 의원들이 개별 입당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느냐. 좋죠. 네. 김동철 대표가 모처럼 홈런성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거는 바른정당의 개별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김동철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통합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둘 다 얘기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네. 아니 국회의장이 네. 국회 사회를 안 보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정세균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기분 나쁘다고 국회의장 제명을 하고는 국회의장직 물러갑니까?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만 선출할 수 있고 국회의장이 개선을 해야 사내선을 해야 당선됐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전당대 의장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허물 켜고 다니는 거예요. 전당대 의장은 이상돈 의원이고 이상돈 의원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합법적이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전당대가 아, 그렇죠.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면 방법은 아, 소란 나면은 예. 대의원들이 뭐 시끄럽게 발언하면은 강목대회 같은 건 절대 없어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다 죽으니까. 소란 나면은 서로 발언권 신청하면은 사내 전당대 의장이 예.
1시간 사내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1시간 정해합니다. 네. 해놓고 그래도 안 되면은 사내합니다고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또 자정 12시까지 네. 해버리면은 서로 발언권 주면은 차수 변경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왔다가 중간에 사퇴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국회 메커니즘도 몰라가지고 무슨 큰 노래는 유승민 대표 따라가서 유승민 아바타 돼가지고 뭐 되겠어요. 유승민 아바타 자꾸 말씀 진짜 저는 그 순진하고 좋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꾸 요즘 나오잖아요. 4차 산업을. 이런데 전문가인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I miss him a lot. I miss him a lot.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회군합니까? 회군하면 안철수 대표의 뭐랄까요? 정치 생명은 사실상 거의 소진된다고 봐야죠. 회군할 수 없죠. 아, 그게 잘못이에요. 네. 과거 정치를 자꾸 안철수 대표는 박지원이든 박찬정이 구태 정치한다. 그게 구태예요. 신태가 악태라니까. 잘못이 있으면은 인정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돌아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이제. 못 돌아와요. 나도 네. 봐도 못 돌아와요. 네. 또 그 돌아올 만한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 여유가 없는 분이에요.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한번 해봐라. 네. 하면은 제가 업고 다닐라고 그래요. 못 돌아온다고 보는데. 또 공장장 생각이야. 좀 안 돌아와서. 아니요. 우리 국민의당이 좀 깨졌으면 하는 게 본래의 마음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론 납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대표님 전망해 보시면. 결론을 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네. 참 곤란한데 네. 저는 통합은 안 된다. 통합은 안 된다. 그러면 안철수는 떠난다. 안철수는 떠난다고요? 네. 가서. 네. 그 사랑하는 유승민과 손잡고 살아라.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합당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안철수 대표가 이 당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실패하면은 자기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말씀대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가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노래 한번 할까요?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심정이라니까요. 대표님 아주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애초에 전망하고 목표하였던 대로 일이 풀려가기 때문에 그죠? 예, 네. 저희가 조만간 홍준표 대표하고 노래자랑. 이거 홍준표 대표하고 저하고 하면 재밌을 거야. 아주 재밌겠죠. 근데 네. 이제. 대표님은 전 대표고 홍준표 대표님은 현 대표라. 아, 현 대표라서 난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현전이. 예. 어? 현전이. 또, 홍준표 대표도 곧 전 대표 돼요. 곧 전 대표 돼요. 개별 입당도 안 될 것이고, 합당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남은 변수, 남은 가능성은 이제 본인이 살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안철수로 돌아와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당을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1%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 1%라도 예. 그 가능성을 보고 노력하는 있다면. 것이 박지원입니다. 예. 바른정당은 더 탈당할 수도 있겠죠? 더 하죠. 더 왔다고 보십니까? 예. 예. 아, 거기에 왜 있어요? 거기에 왜 있어요? 꼬마 바른정당에 왜 있어요? 아니 보세요. 네. 낭병필 지사가 네. 김세현 의원이 김세현 의원도 가장 강력한 가만히 계셨으면 네. 부산시장 후보예요. 참 개혁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네. 두 분 다 금수저지만 은 네. 경제개혁 같은데 굉장히 진보적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맞습니다. 예, 재벌개혁에 네. 새누리당에서 드물게 두 분 다. 아, 그 두 분 다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아, 거기 있으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합당이 안 될 거라고 본 거라는 거죠 두 분 다. 혹은 합당 시도가. 안 맞아요. 그분들하고 네. 우리 국민의당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합당을 추진한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를 게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현주 의원까지 제가 얘기하면은 네. 제가 같은 급대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는 좀 언급을 피하고 그래도 우리 당인데. 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들이 유승민 대표와 한국당, 죄송합니다. 꼬마 바른정당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내용을 좀 알아라. 당신들하고 통합했다가는 그날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고위급 회담, 앞으로 군사회담으로 이어지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보세요. 제가 트럼프가 반드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은 세일즈맨이고 프레시던트에서 사업가란 말이에요. 손익 개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세일즈던트다. 세일즈던트. 돈은 미국이 절대 안 냅니다. 네. 그래서 작년 8.15 경축사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을 동결하자. 네. 이게 큰 터닝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이 문재인 대통령 그건 위대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우리 언론들에게 얘기해도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네. 보세요. 북한 핵은 반드시 동결로 가고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IAEA 핵사찰을 받으면은 트럼프는 성공하는 거예요. 트럼프. 경제 지원은 한국과 일본이 복로로 타는 거예요. 미국 복로로 타는 거예요. 미국은 돈 절대 안 써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도 그랬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 그게 역사입니다. 예. 경수로 때도 그랬고. 예. 지금 현재 트럼프의 특바가 예. 약 30%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금년부터 이제 각 당의 예비선거 나올 사람들이 클로즈업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예비선거를 위해서 전국 순회를 합니다. 예.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후보 경선에서 본선 기간은 4, 5개월밖에 안 돼요. 예.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시작된 겁니다. 집권 2년 차. 그렇죠. 예.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지지도로 보아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이념과 가치관을 무시하고 장사꾼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세일즈맨 대통령. 그래서 세일즈던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재앙인 북한 핵 문제, 예. ICBM 등 미국을 가장 위협하게 하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하는 북한 핵 문제를 떡 해결하면은 노벨 평화상 받아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그 길로 간다고요. 저도 그렇게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예. 노벨 평화상을 노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저도 작년부터 하던 얘기인데. 예. 예. 제가 하니까 따라 했지 뭐. 제가 먼저 했어요. 아, 그러지 마. 아무튼 그러고 이. 방송 진행자하고 저처럼 정치인하고는 달라요. 했어도 내가 공식적으로 발언하면 제가 한 거예요. 저희는 방송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작년에 했던 그 이야기. 기록은 천번 남아도 제가 한 게 기록 남는다니까. 어떻게 됐든. 예. 응?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진행될 때 유승민 우리 국민의당. 국민의당. 예. 같은 당내에서 계속 지금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네. 위안부 역사관이 유승민 어때요? 어? 자 대북 문제 아, 이번에도 무슨 아, 전술핵 배치하자 무슨 북한 핵 어? 거론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충돌하면은 네. 국민들이 이 당을 뭐라고 보겠어요? 국민의당을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중도 개혁이 나쁜 것,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는 check and balance. 서로 견제하면서. 영어 많이 쓰시네요. 응? 네. 영어, 아, 영어 안 써야 돼. 영어 쓰면은 또 우리. check and balance. 김어준 공장장이 죽잖아. 한마디도 못 알아다니까. 아무튼. check and balance 영어라기보다는 한국말이죠. balance. 예. balance. 그런데 아무튼. 그 보수는 보수대로 지금 문재인 자기 역할이 있는데 예. 이렇게 대북 문제를 할 때 약간의 견제를 해 주는 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긴장감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유승민 대표를 그 방면에서는 존경해요. 예. 정체성이 나는 보수다. 예. 당신들하고는 정체성이 안 맞다. 예. 그러니까 통합이 어렵다. 예. 그걸 지켜야지 왜 박천장 나가라. 아, 지금 왜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저,
당에 입당하면서 유승민 대표한테 면접시험 봐서 들어가나? 자기가 우리 면접시험 보고 통합을 해야지. 그거예요. 오늘 아주 깔끔하게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하시는 바를 아주 요약해서 잘 전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왜 면접 보고 들어가냐? 왜 지가 나가라고 하냐? 자기가 나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정치 구단주 오늘 아주 기분 좋으신 그리고 홍준표 대표하고 붙여달라고 지금 요청하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내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네, 2주째 70%대 초반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네. 사건들도 보도들도 많았는데 주요한 2주째 이어간 원인은 아무래도 남북교육급 회담과 네. 그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효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긍정평가가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2.2%이고요. 부정평가는 등락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4.1%고요. 네, 0.4%. 예, 지난주 금요일날에 71.1%였는데요. 네. 월요일날에 70.7%, 네. 화요일날에 70.3%, 네. 그리고 수요일날에 71.5%로 올랐는데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71.5%요? 예, 네. 주 초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라든지 네. 강남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이라든지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주초에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통계청에서 최근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죠. 오늘 사설에서도 상당히 그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많이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실상 언론 같은 경우는 민생 관련 부정적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고, 근데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남북 고위급 회담 이쪽으로 해서 반등을 네. 해서 70도 초반은 2주 연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예, 어쨌든 네. 정당은요. 예, 정당은 민주당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9%포인트 상승해서 52.8%이고요. 한국당은 지난주까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하락폭이 좀 상당 부분 되는데요. 2.1%포인트 하락해서 16.5%가 나왔습니다. UAE 맞습니다. 비밀협정 때문이겠죠? 예, UAE 비밀협정이 컸지 않았나 싶고요. 바른정당은 남경필 도지사하고 김세현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죠. 네. 0.4%포인트 하락해서 5.6%가 나왔고요. 국민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바른정당 탈당 사태라든지 전당대회 논란을 통해서 통합 추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변동이 없고요. 정의당은 0.2%포인트 하락해서 4.8%가 나왔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한국당이 UAE 건 때문에 하락을 좀 큰 폭으로 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조사하고 있는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별도의 정당을 만든다면 하는 잠재 지지율을 조사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한국당의 그 잠재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3%가 나왔고요. 통합당은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서 11.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계산을 해보면 약 4%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기는 했지만 현 국민의당 지지층이 통합당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는 62.6%가 갔는데 이번 주는 51.1%가 가는 걸로 나왔고요. 이 원인은 금방 이제 박지원 의원이 나왔지만 통합 반대당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3%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0.8%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8%가 나왔습니다. 수요일까지 하잖아요. 어제? 예, 수요일 일간으로는 4%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잠재정당 지지도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네. 미래를 상정한 것이고. 그렇죠. 네. 모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도 좀 바이어스 걸린 게 통합, 그러니까 합당을 하는 쪽에서는 통합신당이라는 긍정적인 이름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 다른 상대방 쪽에서는 통합반대당으로 조사를 해요. 이렇게 예. 하면
그래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네. 추가 기울면 안 되기 때문에 색깔을 네. 쫙 빼서 뭐 통합당, 통합반대당 이렇게. 통합반대당이 무슨 색깔을 뺀 겁니까? 반대하는 조금, 당인데. 예, 그렇죠. 반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제가 보기에는 있죠. 그래서 그런 본인들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네. 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어차피 불러줘야 된다고 치면 여기서는 네네. 통합신당이라고 불러왔으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통합신당이라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개혁신당이라고 그렇죠. 부르잖아요. 스스로를.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하면. 예, 네,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뭐 안철수 유승민 또는 유승민 안철수의 통합신당 또는 네. 뭐 박지원 정동영의 개혁신당.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주면 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분 남았는데 그것마저 알려주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네. 어제 조사는 그제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네. 그 정부 처리 방침이 발표가 되었죠. 이에 네.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보기를 불러드리면 기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향후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잘한 결정이다. 네. 그리고 다른 내용은 기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잘못한 결정이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물었는데요. 예상보다 좀 많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네. 사실상 파기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63.2%가 나왔고요. 네.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결정이라는 것이 20.5%가 나왔습니다. 한 3배 이상 높게 잘한 결정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의외였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국민들이 현재 정부가 처한 입장을 예. 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전 정부에서 예. 잘못한 협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다. 예. 왜냐하면 파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대일관계 외에 다른 국가와의 국제적 외교적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국정 이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국정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막 쏟아부으면 네. 아 그런가 하고 네네. 그쪽으로 여론이 경도되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 이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보도하냐 긍정적으로 보도하냐 이런 영향은 받긴 하나 예전만큼 받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잠시만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TKPK 60대 이상 보수층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상향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크게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뭐 뭘 해도 싫으니까요. 자, 조사 기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월 동안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후 무선 전화 면접 자동작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4%였습니다. 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 AS. 정청재 전 의원님 심심하니까 놀러와서 깽판 치고 가시네요. 정청재 의원은 참 분석인이 아니라 참 이웃인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을 피해서 TBS가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네, 약 3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네. 자, 게다가 오늘 초를 치고 가셨잖아요. 예.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막 과연 누가 나올 건지 빠바바박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딥을 확 빼고 가셨고 자, 오늘 원더걸스 나경원 박영선 나경원 두 의원의 새로운 코너죠. 예, 문자가 아주 많이 쇄도했습니다. 거침없는 말끊기 적응을 빨리 하셨다. 예. 코너명 머리끄댕이 제안합니다. 머리끄댕이 확 와닿는 네 코너명이네요. 어쨌든 코너명 제안 받습니다. 머리끄댕이 아주 좋고요. 뭡니까 머리끄댕이 헤어풀입니까? 자, 두 분이 동시에 나오는 게 매우 기적적이네요. 네, 대박 예감. 스트레스는 받는데 매력은 있는 코너다. 아침 방송을 두 개를 틀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네, 이거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방송 두 개를 틀어놓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중간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양쪽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코너 기대해 주시고요. 예. 박원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코너가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예, 예상해 보는 바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원 숙가 김재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제 오늘 뭐랄까요. 머리끄덩이 시커멓고서 기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끄덩이 때문에 재밌기도 했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이 뭐랄까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네. 같이. 예. 아주 원더걸스 목요일에 저는 원더걸스 뒤에 나오지만 여하튼 뭐 목요일 날은 여성 세례를 좀 받으실 것 같네요. 여성들의 그러니까요. 길을. 저희가 이제 이 코너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코너를 기획하다가 네. 여성 정치인들끼리 나와서 토론을 그럼요. 하는 경우를 필요하죠.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거의가 아니라 본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만들어 보자. 오늘 두 분 저는 오늘도 들었는데 아직 이제 몸 푸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리고 점자 두 분이 워낙 또 각기 점잖으셔서 그런데 네. 이제 저기 다음에는 이제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점잖으시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파이팅할 때 센 분이니까. 예. 아 근데 파이팅하는 이제 워딩이 너무 아직 점잖으셔. 워딩이 아니 중간에 한번 나왔잖아. 유해이 가보셨어요 이런 거. 앞으로 그런 게 더 자주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합니다. 저는 네. 뭐 하여튼 여성 팬으로서 기대합니다. 네. 네. 그 코너 핫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핫해질 거라고 보고 박원순 시장은 이제 본인의 삼선 가도에 네. 방해가 되는 순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또 글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박원순 시장을 거론할 거거든요. 그럼요. 네. 아마도 저기 뭐 그러실 거예요. 네, 전화 올 텐데 안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근데? 네, 다른 얘기 지난해 했던 얘기 그린벨트 얘기 하다가 네. 그러다가 말았는데 이제 좀 2탄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린벨트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당분간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당분간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주로 정책에 관련된 얘기. 일단 얘기를 들어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그린벨트가 그다음에 이제 주거 정책 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정책 얘기를 보통들 재미없어 하시는데 조금 재밌게 하려고 전 무지 애를 씁니다. 근데 지난번에. 박사님 하시면 재밌습니다. 아, 네. 거짓말도 잘 돼. 네, 재미없으면 제가 자면 되니까. 자. 지난번에 근데 그린벨트 할 때 굉장히 그 김원중 공장장님이 잘 캐치를 하셨는데 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린벨트 하면 좀 녹지니까 네. 진보 쪽에서는 보전을 막 찬성할 것 같고 그쵸.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해제를 막 찬성할 것 같고 그러는데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지정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풀었다. 가장 많이 네. 풀었다. 이거 보면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냐. 네. 뭐 그거를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그린벨트가 나온 게 영국인데요. 네. 영국에서 이제 50, 60년대에 사실은 그때는 전쟁 이후니까 굉장히 권력이 집중돼 있었잖아요. 네. 그게 권력이 집중돼 있을 때 사실은 그리고 독재였을 때 그린벨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갑자기. 아, 그렇죠. 재산권을 제한해야 되니까. 한 7, 8%의 땅을 갑자기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재산권 제한은. 그러니까 그런 재산권 제한은 권력이 집중돼 있을 때 한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대도시의 팽창을 막고 또 예. 환경 보전하고 녹지 보전한다는 목적이 뚜렷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스처가 있었어요. 이게 안보에도 꼭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에 예. 푸른 게 있으면은 거기가 만약 우사시에도 그러니까 너무 부대 주둔을 하기 좋고 부대 주둔도 물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데 부대 주둔을 사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너무 많지 않으면 보호할 대상이 일단은 대도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라는 차원에서도 그걸 활용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는 뭐 누구도 꼼짝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앞에다가는 환경 보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장 먼저 군사적 목적을 먼저 더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근데 저는 아하. 근데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네. 이렇습니다. 한편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묶어놓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기게끔 만들어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푸는 것도 정부 마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풀므로 해서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자기네들이 먹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업증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만든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라 군사적 목적 혹은 경제적 패권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하고도 통제권 확보 뭐 이런 거.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영국에서 보면은 영국에선 그린벨트가 보존이 굉장히 잘, 아직도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왜 이유가 그럴까? 영국이라고 해서 영국의 주택 문제 무지 심각하잖아요. 특히 네. 런던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인적인 거기는 살 곳이 안 됩니다. 살도 정말 살 곳이 아니에요. 네. 런던은. 그런데도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주택을 뭐 공급한다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글쎄요. 거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른바 젠트리 상류층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환경을 보존해가지고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물론 그린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린 보존이라고 얘기하자면 사실은 자기네들의 재산권과 자기네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결국 권력의 문제군요. 거기 이것도 땅에 대한 권력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뉴욕도 그렇습니다. 네. 뉴욕도 보면 그 센트럴파크 주변에 부자들이 살잖아요. 네네. 바로. 네. 그 사람들은 센트럴파크의 보존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뭐 절대 못 건들게 하죠. 가능하면 퍼블릭들이 많이 안 오기를 바라죠. 시설 같은 거 안 오기를 바라고 그러죠. 그런 네, 맥락이다. 예. 그럼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걸 확 푼 건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은 이걸 갖다가 좀 풀어서 그걸 활용함으로 해서 생겨지는 저는 뭐 솔직히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오는 경제적인 패권을 좀 더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중소도시의 14개 중소도시는 다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소도시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수도권이나 이제 대도시권에서 푸른 거는 주로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풀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네. 뭐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국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왕창 푸른 게 그래서 당시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거는 그린벨트 푼다 그러면 항상 보수들이 찬성하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개발한다 그러면 항상 네. 찬성을 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거를 사실 9년 만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는 하나도 안 풀었어요. 네. 박근혜 정부가 하나도 안 푼 건 또 왜 그랬을까? 그것도 신기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요, 네. 한계 없어요. 한계 없는 것도 그렇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 현실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 꽤 푸른 것들이, 보금자리 네. 추락 때문에 꽤 푸른 것들이 개발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푸른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박정희 아버지에 대한 사실은 일종의 오마주 같은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 아, 그래서 이거 그린벨트는 안 푸는 게 좋다. 잘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주도적으로 뭘 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네. 커요. 그래서 정말 9년 동안 안 푼 거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풉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지금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시자면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을 누리는 특히 네. 이제 주거복지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누리는 데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마찬가지입니다. 네. 향후 5년 동안에 약 40만 가구를 누리고 40만 네. 호를 누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결론부터 그러니까 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린벨트는 그 자체로. 아, 두 가지 이유에서 마땅치가 않은 게요. 그리고 요 다음에 이거를 이어가 있는 그러니까 주거복지를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이유인데 하나는 이른바 그린벨트의 보존에 관련된 가치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게 아직 분명치가 않다라는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한다라는 게 이게 다 탁재 수용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발주의 시대에 토지를 정보 수용을 사서. 해가지고 예. 아무래도 시가보다는 다 싸게 수용을 해가지고 예. 수용은 정보 산다는 뜻입니다. 예. 거기서 나는 이익을 사실은 이제 공공으로 바꾸겠다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이 방식밖에 없느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식은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령 지금 우리도 얘기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요새는 거기에 있는 소유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에 반영을 하게끔 우리의 개발 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택지 개발만큼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택지를 그냥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는 많이 찬성을 한다는 사람들은 보수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사라든가 이런 데죠. 그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45년 동안 이렇게 묶이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냥 수용당하는 것 뿐이다. 땅 팔고 쫓겨나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싸그리 뭉개버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은 또 찬성을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게 땅값이 올라가거나 집값이 같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균형한 방식으로 아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나 그 환경의 특성에 맞게끔 거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수용한 다음에 아스팔트. 그다음에는 아파트 단지. 확 밀어서 아파트 하는 이 방식이 맞느냐.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저기. 개발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생산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그린벨트에다가 해서 그 수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이제 또 하나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앞으로 재미없는 주택 정책을 재밌게 풀어나가기 위한 그때 과제로 넘기겠습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네. 재미있게 해설해 준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듣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간 끝났습니다. 안녕하셔야죠. 안녕. 김진애 박사.